또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4% 증가해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43만 3천 건을 기록해 전월보다 6.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42만 9천 건을 상회한 것입니다. 3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도 당초 38만 4천 건에서 40만 7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일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독일의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정치가 전년 대비 2.5%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3%를 능가하는 수치이며 이전에 발표된 잠정치에는 부합한 것입니다. 분기 대비 성장률은 0.8%로 잠정치와 예상치 모두에 일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별 상승률 0.8%는 지난 3년 내 최고치입니다. 독일 기업들의 5월 경기 신뢰 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독일 민간경제연구소 IFO는 5월 기업 경기 신뢰 지수가 110.4를 기록해 전달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예상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로존 경기 회복의 핵심인 독일의 경제 성장세가 둔해지고 있다며 높은 실업률, 낮은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 소송과 관련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배심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미국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또 재심과 관련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을 추가하고 배상액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소송 진행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애플의 요구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융 완화를 동원해서라도 2%의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니혼 게이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중 2%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다며 BOJ 정책 시나리오 실현을 자신했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계획과 달리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추가 완화든 무엇이든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한 주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상 1900선을 돌파했죠. 미국 주택 관련 지표가 호전됐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약해진 게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가 0.38%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4% 오르며 종가상 처음으로 1900선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애플 50일 신고가를 쓰면서 나스닥 지수가 0.7%로 비교적 강하게 올랐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죠. 이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48%, 0.3% 올랐고 영국 증시만 별로 0.07% 소폭 밀렸습니다. 자, 이번 주 출발상 자세히 살펴드리죠.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풍토님의 증시타파센 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외국인 여러분. 저는 오늘 해외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정성촌님입니다. 네, 자, 오늘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 주 제한된 상승을 보이며 고점을 높였는데요.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 매수가 유입되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올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분석과 함께 이번 주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세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난주에 뭐 여러분 아다시피 내내 횡보 장세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한 주였고, 그 반면에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락 후에 이제 횡보 장세 내내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저때 이제 DMI 분석을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지표 중에 가장 DMI 지표가 가장 좋은 지표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DMI 지표는 뭐 상승과 하락을 최악의 국면이 다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장 자체는 콜 추세입니다. 콜 추세인데 그 콜 자체가 30전 위에서 있음으로써 DMI 자체가 뭐 큰 힘을 쓰는 그런 DMI는 아니고요. 그 반면에 마이너스 DMI도 플러스 15여서 플러스 DMI가 지금 뭐 콜 자체지만 그 강력한 콜도 아니다. 또 상대의 또 풋도 또 약한 풋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DMI 지수 형태로 봤을 때 추세는 콜 추세나 장 자체가 언제든지 위태위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ATX 형태로 봐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한 이틀 장대 상승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나 소량 상승 3이 나면 바로 ADX 고점에 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 뭐 물론 빠지지도 않겠지만 주가 자체가 대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어법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11일평이 오늘부터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이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누차 말씀드렸지만 11일평 하락은 항시 장대 음봉을 내는, 그리고 반대로 11일평 상승 때는 장대 양봉을 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1일평이 오늘까지 굉장히 큰 상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11일평 자체가 굉장히 큰 상승이 있기 때문에 11일평이 앞으로 이틀 정도 연속으로 상승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수요일 내로 11일평의 지지를 받고 위로 치느냐,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11일평 하방이 다른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당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일평 가까이 올 때 주가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형태로 봐서는 주가가 급락 아직까지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닌데, 보통 급락 나오면 행보 중에도 양봉이 많다가 음봉이 많고, 양봉이 많다가 음봉이 많은 다음에 11일평 하방 이탈에 장대 음봉 나오는데, 지금 11일평이 워낙 급하게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루 정도는 충격을 한번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의 21일평에 튼튼한 그 후원이죠. 21일평에 튼튼한 후원인데 21일평 자체가 앞으로 한 열흘 동안 21일평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21일평이 상승하면 11일평과 21일평이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이 수렴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할 때 보통 수렴 후에 주가의 변동은 뭐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수렴 후에 상승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수렴 부분을 꼭 좀 하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주가가 바닥에서 수렴이라면 뭐 공격적으로 보지만, 물론 주가가 추세가 분명히 안 죽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2020포인트 낮은 지수는 아닙니다. 낮은 지수는 아닌데 지금 지수에서 막 공격적인 풀, 이거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여러분에게 이제 요즘에 민감한데요. 어쨌든 코스닥은 61일평입니다. 과연 61일평에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구나 보거든요. 어쨌든 저는 121일평, 630포인트까지는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보는 사람 중에 분명히 한 명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DMI가 아직까지 득세가 40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40이라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 ADX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장세에서 코스닥은 쪽쪽 올라오는 쪽쪽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조심을 굉장히 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은 아직까지 30 갈 때까지는 아직까지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의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떨어지면서 지금 추세 모양으로 떨어지면서 수렴을 안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수렴 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의 여운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할 필요 있다. 요즘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 선물 차트가 다 틀려요. 이게 이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는 여러분 보다시피 윗꼬리가 많다. 윗꼬리가 많다는 것은 저항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뭐 평균 가격이 여러분 아다시피 260p에서 265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피봇 보시면은 재밌죠? 주피봇은 이번에 많이 열려 있어요. 2036까지 열려 있는 그런 주피봇이 그까지 한 20포인트, 제가 이제 20포인트 추가적인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뭐 돈 크게 먹을 게 있겠느냐 이걸 한번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방금 주피봇의 그 상승의 2035가 1피봇의 볼륨 저밴드입니다. 1피봇의 볼륨 저밴드가 2035 정도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력, 그렇지만 20p 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현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상태 여러분 보다시피 이 돈을 거의 뭐 별로 크게 잃지 않고 있어요. 선물에서는 없는데 옵션에서 계속 근데 깨집니다. 깨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외국인이 굉장히 잡니다. 외국인도 현재 420억 정도 돈을 먹고 있다. 국내는 뭐 금융투자 170억하고 투신 투신이 이제 현재 460억 정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투신의 공격적인 부분이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신은 막 굳굳하게 지금 3조 3천억 정도 하방 쪽에 걸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상승함으로써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전강 후에 그런 모양을 조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강세가 너무 쉬워지고 또 최근에 이제 세월로 영향 원화의 강세 영향이 뭐 제가 볼 때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묻혀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화근이 계속 올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들었지만 원화 강세 3개월 외에는 주가 자체가 뭐 좋은 적이 없다. 이거는 기본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원화의 강세를 의미심장해라.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다. 수출한 사람이 원화의 강세가 그것도 1,100원에서 한 7,80원 떨어졌다. 얼만큼 강세의 그 팀행탄가 앉아서 한 7,8%에 손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 언론들이 극한 상황, 극한 경제, 뭐 얼마 1,050원이면 적자 수출, 뭐 1,040원 이런 그걸 전에는 발표를 많이 하더니만. 또 요즘에 쑥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좀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원화의 강세는 보통 주름살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에 또다시 이제 상해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 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이제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장 자체가 여러분을 괴롭히죠. 굉장히 괴롭힙니다. 재미없이 괴롭힌다 이렇게 보는데 종합주가지수가 높지만 실제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을 빼면 우리의 체감지수는 1900 이하입니다. 1900 이하다. 그만큼 이번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1등 주식에 한정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등 주식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이것만 화가 확확 오는데 어쨌든 간 시장에 수긍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가주 이번에도 조퍼주들 하는 이 습관을 조금 가질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물은 여러분 절대 뭐 추가적으로 크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의 무게중심 자체가 260 전후에 있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의 260까지는 강력한 지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여러분 뭐 방향을 정했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 뭐 크게 사는 게 없어요. 사는 게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장 자체가 지금은 버거운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 누차 했죠. 틈이 나면 좀 뭐 팝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종목이다. 그거 양마 보고 조금 소량 양마 보고
근데 실제로 금액적으로는 뭐 큰 게 절대 없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기관과 이거는 근데 최근에 근데 코스피는 아니에요. 코스피는 여러분 좀 틀립니다. 여러분 이자약정이 상승, 미결제약정의 비차익의 상승,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남긴다. 이 비차익이라는 것은 코스피 상위 연계 종목을 프로그램을 비현법으로 사는 게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조금 봐줄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릴 말이란 것은 장 자체가 추세는 살아있다. 그러면 정성님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콜이냐 풀이냐 할 때 아직까지 콜 자세지만 멀리를 내다보고 하라. 이래 이 생각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장세 우리 여러분 아다시피 삼성전자 그다음에 네이버 땡기면은 주가는 상승이다.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네이버하고 삼성전자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하락폭의 3분의 2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굉장히 큰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 B가 다 끝나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굉장히 연연인데 지금 B 자체가 그 3파인데 이게 연장적이거든요. 그래서 불규칙파형인데 여러분 이런 형태일 때 조금 내 생각과 시장을 조금 멀리 두고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 이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리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측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지수가 217포인트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10%에서 15% 다 물먹었을 겁니다. 물먹었는데 이럴 때에서 여러분 이번에 대형주가 떴지만은 빠질 때는 그러면 소형주가 뜨느냐 천만에요. 빠질 때 또 대형주가 뜨고 소형주가 더 빨리 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서 과감하게 종목 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난데에 이럴 때 추천 종목 잘하던 우리 최명성 소장이 항시 생각이 납니다. 최명성 소장이 항시 약세장에 보면 추천을 잘했어요. 저도 뭐 증권이라서 최명성 종목, 최명성 우리 멘토 종목을 많이 훔쳐가 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생각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여러분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신중한 종목 추천이 필요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 대형주들은 대형주 중에 뭐 신고가 나는 거 있는 반면 조선주 같은 거 신저가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특이한 거는 조선주는 원화 강세에 치명타를 맞는데 자동차는 치명타 안 맞는다. 이거는 어불성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화 강세에 이게 두고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화 강세에 너무 조금 등한시하지 마시고 원화 강세를 민감하게 생각해라.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호재 없이 올랐거든요. 호재 없이 올랐는데 이 호재 없이 올랐을 때 고가 놀이 후에 뭐 신고가 나서 가면 괜찮지만 이어서 못 나고 만약에 악재가 나가 떨어진다면 원상복귀다. 그 원상복귀가 여러분 너무너무 타격이 큽니다. 거의 100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번 주 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큰 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몸조리를 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해외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데 내일은 그 고국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으나 여러분을 항시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청송천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만 전강 후 약으로 상승폭은 제한되겠다 하셨죠. 원화 강세 추이면서 시장 대응 가장 온도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재차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반면 코스닥 지난주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시황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고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살펴봐 주시죠. 글쎄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이 이제 조금은 재미없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수 연중 최고치 2022포인트를 갱신한 이후에 5일선은 지지하는 모습이었지만은 금요일에 그 고점들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간은 그런 지루한 모습들의 그런 지수 상황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제가 지난주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5일선 지지 60일선 돌파 체크 하자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일단 60일선을 살짝 돌파하는 흐름은 나왔지만은 지속 우상향하고 있는 60일선 속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20일선의 압박이 이제 서서히 우하향이 나오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번 주는 큰 반등보다는 저항과 지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다음 달 5일에 있을 뭐 22 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 뭐 유럽 의회 선거 결과라든지 경제 지표 발표들이 좀 예정되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현재 수급이 되겠죠. 현재 외국인들의 그 매수 속에서 지속적인 투신의 매도세로 인해서 203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역시나 투신권의 매도도 지금 2000선에 거의 2주 정도 머물고 있다 보니까는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말보다는 다음 달에 증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한가 팩토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수는 일단 상방향으로 열어두시고 포트 관리를 하시되 종목별로 짧게 칠 거 짧게 치고 그리고 롱런할 거 롱런하고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누가 주도주를 평방가를 낮게 긴 호흡으로 털리지 않고 끌고 가냐가 주요 그런 쟁점이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큰 틀에서 보시고 단기성이 됐든 장기성이 됐든 그런 포트를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단기성 종목들 인트로메딕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14% 정도 급등이 좀 나오면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단기성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수익을 챙겨줘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삼성증권이라든지 OCI 그리고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었는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3만 5천 원대의 단기성 그러니까 단기성 상승한 부분들에 대한 차이 그리고 저항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면 어떤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죠? 바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성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을 챙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역시나 예상대로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은 바로 기관들의 그런 매도가 나와주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할 때는 기관들하고 같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같이 그럼 매도하는 이런 포지션이 이제 수익은 단기간에 한 3% 정도 나왔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흐름을 읽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은 현재 5일선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락할 때마다 수급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체크를 하면서 어떤 대응을 어떤 포지션이 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흐름 체크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이 삼성증권이 이제 지수 2020포인트 이후에 추가 상승의 흐름이 좀 없다 보니까는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도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을 챙기는 구간에서 보고 조금은 롱런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수 205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두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금은 거래량이 현재 줄어드는 모습이죠. 제가 5월 19일에 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부분들이
저항 물량이나 단기 차익성 물량들이 이 거래량으로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하지만 뭡니까? 그 썩은 물량들이 개인들의 매도세였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물량들이 기관들이 거의 다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기관들이 거의 다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해서 기관들의 수급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들이 금요일장에도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간은 침침한 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약간 수상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이 삼성 증권을 좀 보시면은 갭 하단들하고 이평 간의 갭이 상당히 좀 많이 그런 벌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평 간의 갭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옆으로 기면서 갭을 끌어올리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인데,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의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준다라면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있고, 오늘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증권주들도 하락이 나오는데, 그 하락의 주범이 기관들의 매도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부터 일단은 앞뒤 안 가리고 상승시 차익을 때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중요한 게 일단 손해를 안 보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수익이 났는데 그걸 좀 날리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일단은 챙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일선 지지 여부 OCI 같은 경우는 5일선 지지 여부 오늘 확인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상당히 좀 냄새가 나는 종목인데 단기성으로 우리가 치고 빠질 능력이 된다라면 그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10분 발휘할 종목 바로 EGL 페어가 되겠습니다. 이 EGL 페어는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추천을 드리고 한 6%에서 7% 정도 수익을 봤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이 종목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일단 세 박자가 좀 맞아야 되겠죠. 수급과 차트 그리고 실적입니다. 자, 수급을 일단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도 5월 초부터 강조드렸던 수급이 있습니다. 수급이 기관 매수세가 이제 최근에 많이 잡히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지난주에는 왜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냐? 이 EGL 페어가 사실 해양경찰청 쪽에서 기업 복귀 수주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해경이 이번에 해체가 되면서 그 수주가 취소가 될 것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급락이 한번 좀 나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이 좀 나오면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재차 개인들의 매도세를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약간은 수상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바로 20억 정도의 자기주식 취득, 자사주 매입 공시가 좀 나와주면서 저점들을 잡아주는 모습.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11,000원대에서 11,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상단 저항 12,400원 정도까지는 공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급락 후에 빠르게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자사주 취득 저점 지지 세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고 오늘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12,400원 정도 단기 한 6%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일부는 정리하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이 되겠죠. 11,000원대 이탈시 손절하는 전략으로 해서 6.4 지방선거 관련돼서도 복지 전략은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와 수급이 동시에 갖춘 종목으로 오늘 배팅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웰 페어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출발 증시와드 1분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